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모레 목요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을 한 뒤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시는 흰남노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위험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태풍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물이 차올라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119 특수대원단 요원들은 창문을 통해 주민을 구조해 옥상으로 대피시킵니다. 마을 전체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이곳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미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와 장비는 위험 지역에 미리 배치하고 산사태 및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시키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항에서만 76개 마을 2,300여 명을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행정명령에 꼭 따라주시고 모든 안전수칙을 각자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하천에 쌓인 흙을 퍼냅니다. 이곳은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잠기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 냉천에만 70대가 넘는 중장비를 투입해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지난해 제철소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험 구간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지난해 범람한 냉천 제방에 대한 보강 공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냉천과 칠성천 등 지난해 흰남노로 파손된 지역의 주요 하천은 겨우 응급복구만 마친 상태여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항 동빈항은 태풍을 피하려는 어선들로 가득합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배와 밧줄로 묶어놓았습니다. 해경은 강풍과 풍랑에 대비해 순찰을 하며 밧줄이 잘 묶여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고 발생 지역과 지정된 취약 해역에 해양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상하기 힘든 수준의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피해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는 진입하지 말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절대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바닷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들도 태풍 북상에 대비해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대피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경주시는 산사태 취약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 등 피해 우려 지역 800여 곳을 점검했고 침수나 붕괴 위험 지역 주민 139가구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장소와 차량 배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덕동호, 안개저수지, 왕신지 등 노후저수지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하류 주민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영덕군도 강구면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류시설, 고지 배수터널 등 14개소를 긴급 점검했고 대형 양수기 23대를 상습 침수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강구항 수위 상승에 대비해서 어선 피항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울진군은 관내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11일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교육기관들도 분주히 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큰 산사태가 발생했던 포항 용흥동 대흥중학교는 1년이 되도록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성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야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순식간에 파묻히고 학교 바로 뒤 부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이 애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진단은 괜찮다고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은 좀 돼요, 학교 다니는 게.
1년이 지난 뒤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설치해둔 방수포를 저렇게 봉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낡은 방수포를 보수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600mm 풀용관을 묻을 계획이고요. 그다음 위에다가 침사지, 그러니까 물이 흙하고 같이 내려오면은 흙은 바닥에 깔아앉고 물만 나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 1년 뒤인 올 6월까지 완전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공사는 공사를 마치기로 한 6월에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며칠 전 집중호우로 다시 흙탕물이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집에 오지 말라고 그날. 그래가지고 또 이번 태풍 또 오면은 이게 눈물 날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경북교육청은 완전한 복구를 위해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공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반 설계로 진행하다가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특허공법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허공법에서 그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돼요. 경북교육청은 현재 안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40% 진행됐으며 오는 10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개막하는 오는 10일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서 비상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차 대회를 하루 늦춰서 12일부터 개최하고 태풍 주의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경기장 내 입간판 등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경기장과 연습구장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이번 태풍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난 데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했고 경상북도와 지자체들은 사전 대피 인원과 대피 장소 지정을 마쳤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마을 뒷산 곳곳이 핥혀 나간 예천군 감천면 수안리. 태풍 북상 소식에 예천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이틀째 머물며 산사태 추가 피해 우려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느냐, 앞으로 더 무너질까, 이런 거를 약간 이제 해서 이제 보고를 해드리고. 특히 산과 민가 사이의 농경지가 이미 한번 산사태로 망가져 다시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릴 경우 인근 주택으로 대규모 토사 유출이 우려됩니다. 예천군은 수안리를 비롯해 지난 7월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 30곳과 대형 산불 발생지 등 자체적으로 파악한 370여 곳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과 저들이 지구 위험 지구로 지정한 취약 지역, 그리고 임도 등 개발 지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단은 마을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피 장소와 방법도 거듭 알렸습니다. 면사무소 2층에 글로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은 군수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30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을 곧장 태울 수 있는 대피 차량까지 사전에 지정해뒀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다 나왔어요. 집에 못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최고 참 비만 오면은 최고 불안한 분들이. 앞서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폭우 때 같은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 군수들에게 적극적인 대피 명령 발령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또 119 신고 접수대를 평소보다 4배 더 많은 8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며 경북도의 택시 운임, 요율 조정에 따른 겁니다. 추가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됐고 심야 할증 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변경됩니다.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 누군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대상을 찾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는데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동대구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다른 출구로 나오면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더니 메고 있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남성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 황급히 철도경찰 사무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상대를 위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사회공무원도 그분을 계속 쳐다보니까 이제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와 철도경찰, 마침 동대구역에서 거점 근무하던 형사들에 의해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적힌 종이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역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이 홀로 역사 주변을 돌아다닌 시간은 7분.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피의자는 다시 이동하면서 다른 대상자를 물색을 했었다. 혹시 모를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특수협박에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런 묻지마 흉기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오늘 동대구역 일대에서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석산단지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개발업체가 주관한 2차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석산 개발로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새로 채석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청회를 막았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골재 수급을 위해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에어컨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며 주택관리업체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주택 세입자인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주택관리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섬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섬은 생태, 문화, 관광,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영토 주권 확보에 중요한 자원이지만 최근 6년간 섬 인구는 5%가 줄었고 20년 후에는 18% 이상 감소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멸 위기에 있는 작은 섬에는 생활용수, 전력, 도로시설 등을 확충하고 섬 주민의 소득 사업 창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울릉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섬의 날 행사는 태풍 북상으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김일윤 설립자가 경주대 총장 직무대리로 취임했습니다. 김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4일 열린 취임식에서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4차 산업 3대 특성화 목표 스마트 시니어 시민대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합하면서 대학 이름을 신경주대로 정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